discharge it from the army. 네, 문장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By this time next year, he will have been discharged from the army. Be discharged from money. 어디에서 부려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be discharged from the army 그러면 군에서 제대하다가 되는 거야. 군에서 제대하다. 내년 이맘때가 아직 안 돌아온 미래거든. 이게 미래의 특정한 시점이란 말이야. 미래의 특정한 시점까지의 동작의 완료를 가상하거나 상상했었을 때 will 하고 put을 쓰는데 제대하는 건 수동으로 쓸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제대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제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동이 되는 거야. 이런 거를 미래 완료라 해. 아무튼 이런 거 완료자가 들어가는 건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가 있는데 완료 부정사도 있어. 그럼 완료 부정사는 당연히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 To have PP 이렇게 돼야 돼. 이러면 to 부정사 플러스 완료가 돼서 완료 부정사라 해, 이거는. 그러면 완료 부정사는 언제 쓰느냐? 시점이 한 단계 빠를 때 써. 시제가 한 단계 빠를 때. 한 단계 앞설 때 쓰지. 앞설 때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지, 뭐. 아, 얘는 뭐가 있을까? 오케이. I'm sorry, I kept waiting so long. 이런 문장을 해보자. 죄송합니다. 당신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S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얘기지. 왜? 이럴 때 왜 to have people 쓰느냐? 죄송한 건 지금이지만 기다리게 한 건 과거란 말이야. 어때? 시제가 한 단계 앞설 때 to have people 쓴다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자, 이런 걸 완료 용법이라 해. 하나 더 할까? 하나 더 하자. He는 seemed. He seems라죠. He seems. 그는 보인다. To have 뭘로 할까? Passed the 뭐 driver's license test 해보자. 운전면허시험이잖아. 그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보인다. 야, 얘 10번 운전면허시험 봤는데 10번째 운전면허시험 보고 나오는 표정을 보니까 너무 표정이 밝아. 아, 이놈이 10번째로 합격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합격한 게 먼저야. 조금 전이니까 이것도 과거란 말이야. 지금 보이는 거야, 지금. 이럴 때 to have PP 완료 운전사를 쓴다. 알았지?